다된 밥에 재뿌리자라는 심산으로 사회 질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노총에게 고합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 민노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총파업 예고라니 다된 밥에 재뿌리자는 것입니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통은 인내하며 참아낸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노총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온갖 불법 집회와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시위 장소로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양경수 위원장이 방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막무가내로 총파업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몽리이자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민노총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외면하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과 같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합니다. 특권노조,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자제를 촉구한 것은 물론 대학생들마저 집회 금지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민노총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다 된 밥에 재뿌리자는 심산으로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노총의 집회와 시위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경찰이 공언한 엄정 대응도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불법 집회를 반복하는 자들 발본 세권하여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민노총의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